여러분 반갑습니다. 와틸딩 영어 독해 하영쌤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챕터 2의 첫 번째 지문인 Pants for Change 같이 공부해 볼 건데요. 단어부터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첫 번째 단어는요. Dress. 우리 dress란 단어는요. 원피스, 드레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는 단어고요. Pants. 우리 pants란 단어는 네, 바지란 뜻인데요. 항상 뒤에 s가 붙어 있어요. Pants, 바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본문 속에서는 in pants 요 표현으로 공부를 할 건데요. in pants 하면 바지를 입고서 요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listen. listen이란 단어는요, 뭔가를 듣다, 귀 기울이다 요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과거형은요, listened 요렇게 읽어주면 되겠죠. 다음으로는요, walk. 우리 워크란 단어는요, 걷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죠. 과거는요, walked 이렇게 읽어주면 됩니다. 다음 단어로는요, arrive. 우리 arrive란 단어는 어딘가에 도착하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과거는요, arrived 이렇게 읽어주면 되겠죠. 마지막 단어로는 early. 우리 early란 단어는 일찍이란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면 본문 아래로 넘어가서 나머지 단어 표현들도 한번 같이 익혀볼게요. 32페이지에 첫 번째 단어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Change. 우리 change란 단어는 변화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다른 뜻으로 바꾸다 뭐 이런 식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어로는요. Many years ago. 우리 many years ago라는 표현은요. 많은 년들 전에 합쳐서요. 간단하게 오래전에 이렇게 해석을 해줄 수 있는 표현입니다. Many years ago. 다음 단어로는요. Only. 우리 only라는 단어는요. 뭐뭐만 또는 오직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단어고요. 오른쪽에 다른 표현으로 only for. 우리 only for 하면요. 뒤에 있는 단어만을 위한, 뭐뭐만을 위한 이렇게 해석을 해줄 수 있는 표현입니다. 다음 단어로는요. Where. 우리 wear이라는 표현은요, 옷이나 그런 것들을 뭐 입다 이렇게 해석을 해줄 수 있는 표현이고요. 과거는요, wore 이렇게 읽어주면 되는 표현입니다. 다음 단어로는요, different. 우리 different라는 단어는 다른이란 뜻을 가진 표현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comfortable. 우리 comfortable 하면요, 편안 이렇게 해석을 해줄 수 있는 표현입니다. comfortable 발음 조금 길죠? 다음으로는요, one day. 우리 one day란 단어는 어느 날, 과거의 어느 날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는 표현이었죠. 그 다음으로는 surprised. 우리 surprised 하면요, 놀라는 이런 뜻을 가진 표현이고요. next day. 우리 next day 하면요, 그렇죠, 다음 날이란 뜻을 가진 표현입니다. 그 다음으로 again. 우리 again 하면요, 다시란 뜻을 가진 단어였죠. 그 다음으로 fast. 우리 fast란 단어는요, 그렇죠, 빠른도 되고 빠르게란 뜻을 가진 표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어로는 soon. 우리 soon이란 단어는요, 곧이란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되었나요? 그러면 선생님과 본문 내용 한번 같이 익혀볼게요. 제목을 한번 볼까요? 제목은요, Pants for Change라고 돼 있었는데요. Pants 하면 그렇죠, 아까 바지란 뜻으로 우리 외웠었어요. For 하면 뭐뭐를 위해서니까 Change, 그렇죠, 변화를 위한 바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한 문장씩 살펴봅시다. Many years ago, 이거 아까 어떻게 해석한다 그랬죠? 그렇죠, 오래전에요. Girls, 소녀들은요, only 하면 그렇죠, 오직이란 뜻이었죠. 소녀들은요, 오직 were. 우리 were은 어떤 단어의 과거였죠? 그렇죠, 우리 wear이라는 표현의 과거라 그랬었어요. wear은 입다란 뜻이니까 were 하면 그렇죠, 입었다라고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소녀들은요, 오직 입었어요. 뭐만을 오직 입었대요? 그렇죠, dresses, 드레스들, 즉 원피스들만 입었대요. 옛날에는 바지를 입지 않았나 봐요. not pants, 바지들 말고요. pants 하면 바지란 뜻이었고요. 옛날에는 소녀들은 바지들이 아닌 오직, 그렇죠, 원피스들만을 입었었대요.
그런데요, and was different. 여기 n이라는 소녀가 나오는데요. was different. 어땠대요? was different. 달랐대요. She wanted to. want to 하면 뭐뭐 하기를 원하다라는 뜻이었으니까 wanted to 합쳐서 그녀는 뭐 하기를 원했대요? wear pants. 그렇죠. 바지를 입고 싶었대요. 바지를 입기를 원했대요. pants were more comfortable. 팬츠는 어땠대요? 바지는요, were 이었대요. 어땠대요? more. 우리 more 하면 더 뭐뭐한, 더 많은 이런 뜻이라서 더 어땠대요? comfortable. 아까 어떤 뜻이었죠? 그렇죠. 편안한이란 뜻이었어요. 즉, 바지가 더 편했거든요. One day, 어느 날이요, she wore, 그녀는 입었어요. pants, 바지를 입었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땠냐면요, people saw her. 사람들이 saw. 우리 saw 하면 어떤 단어의 과거였죠? 네, see라는 단어의 과거라고 많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사람들은요, 그녀를 보았어요. 그리고서 and they were, 그들은 어땠냐면요, 어땠어요? surprised. 당연히 깜짝 놀랐어요. surprised 하면 놀란이라는 뜻이었었죠? 깜짝 놀랐어요. They asked. 그들은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냐면요, why are you wearing, 너는 왜? why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why는요, 왜라는 뜻을 가진 단어죠. 그래서 are you wearing, 우리 are이랑 뒤에 있는 요 ing라는 표현이랑 합쳐서 뭐뭐 하고 있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표현이어서요. 왜 너는 입고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너는 입고 있니? 무엇을요? boys pants. 남자아이들의 pants, 바지를. 너 바지는 여자 거가 아닌데 왜 너 남자의 바지를 입고 있어? 라고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죠. girls don't wear pants. 소녀들은 어떻대요? don't wear. 뭐 하지 않는데요? 입지 않는데요. pants, 바지를요. 그러니까 지금 소녀들은 바지를 입지 않는데 너 왜 소년들의 바지를 입고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and didn't listen. and이 어땠대요? didn't listen. 우리 listen이 어떤 뜻이었죠? 네, 듣다라는 뜻이었어요. 듣다. 그래서 합쳐서 and은 듣지 않았대요. 즉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뭐라고 하던지 난 신경 안 써 라고 그냥 있었던 거죠. 그래서요, at school, 어디에서요? 학교에서요. students and teachers, 학생들과 누가요? 그렇죠. 선생님들이요, were surprised. 어땠대요? 똑같이 were surprised. 깜짝 놀랐대요. to, 우리 to 하면 옛날에도 공부했었죠. 뭐뭐도, 또한 이런 뜻이었으니까. 사람들도 깜짝 놀랐지만 선생님과 학생들도 또한 깜짝 놀랐대요. 그 다음에요, next day. 다음 날이 됐습니다. next day. 다음 날이요. and wore pants again. 아까 wore이라는 단어 또 나왔었죠? and이 입었어요. pants. 바지를요. 어떻게요? again. 또 입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막 질문을 했는데도 무시하고 똑같이 바지를 입었어요. 너무 편하니까요. 그죠? 그래서 she could walk fast in pants. 그녀는요, 우리 could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could는요, 우리 can이라는 표현이랑 같이 묶어서 해석을 한번 해볼 건데 can은요, 우리 can이라는 표현은요, 뭐뭐 할 수 있다라는 뜻이었어요. 뭐뭐 할 수 있다. 그래서 could라는 표현은요, 요 표현의 과거 표현으로 살짝 바꿔서 공부할 수 있는데 could는요, 뭐뭐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외울 거예요. 뭐뭐 할 수 있었다. 자, 그녀는 뭔가를 할 수 있었대요. walk 할 수 있었대요. walk는 무슨 뜻이었죠? 네, 걷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걷다. 그러면 그녀는 어떨 수 있었대요? 걸을 수 있었대요. 어떻게요? fast. 빨리, 빠르게 걸을 수 있었어요. 어떻게요? in pants. 바지를, 그렇죠. 아까 어떤 표현이었죠? in pants. 바지를 입고서 라는 뜻이었어요. 바지를 입고. Annie 다음날 팬츠를 또다시 입었는데 그녀는 바지를 입고 빨리빨리 이제 걸을 수 있었던 거예요. She arrived. 그녀는 어땠대요? arrive가 아까, 그렇죠, 도착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여서 arrived 하면요, 도착했다가 되겠네요. 도착했다. 그녀는요, 도착했어요. 어디에요? at school, 학교에요. early, early 아까 무슨 뜻이었죠? 일찍이란 뜻이었네요. 학교에 일찍 도착했어요. 왜요? 바지가 편하기 때문에 빠른 걸음으로 걸어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바지를 입고 학교에 아주 일찍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soon, soon 하면 그렇죠. 곧이란 뜻이었죠.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and was, and은 어땠대요? was 깜짝 놀랐대요. surprise 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선생님이랑 학생들이 아니라 이번에는 and이 깜짝 놀랐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밑에 내려오셔서 보시면요. everyone was, 모든 사람이 어땠냐면요. was wearing, 우리 was wearing 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아까 쌤이 위에서요. all wearing 이라는 표현, 여기서 all wearing 이라는 표현을 쌤이 아까 해석을 어떻게 한다 그랬었냐면 뭐뭐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었어요. 여기도 해석이 비슷해요. 여기도 was랑 ing가 나오는데 여기는 뭐뭐 하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서 어떻게 쌤이 해석을 할 거냐면 모든 사람들이 입고 있었어요. 이렇게 해석을 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입고 있었어요. 무엇을요? Pants, 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Pants, 바지들은요, were not, 이지 않았대요. 모이지 않았대요? Only for, 우리 only for 하면 어떤 뜻이었죠? 네, 뭐뭐만을 위한이란 뜻이었어요. 뭐뭐만을 위한. 즉, 뒤에 있는 것만을 위한, 이렇게 해석해야 되니까 boys, 남자아이들만을 위한 것이 were not, 아니었어요.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원래 소녀들은 드레스들만을 입었었는데 N을 보고서 소녀들이 하나둘씩 전부 다 바지를 입게 된 거예요. 이것이 N이 이끌어낸 변화라고 우리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내용을 이해 잘 하셨는지 체크해 보기 위해서 다시 올라가서 한 문장씩 읽고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문장부터 볼까요? Many years ago, 오래전에요. Girls only wore dresses, not pants. 소녀들은 오직 드레스들만을 입었어요. 바지가 아니라요. And was different. N은 달랐어요. She wanted to wear pants. N은 바지를 입기를 원했어요. Pants were more comfortable. 바지가 더 편했어요. One day she wore pants. 어느 날 그녀는 바지를 입었어요. People saw her and they were surprised. 사람들은 그녀를 보았고요. 그리고 그들은 놀랐어요. They asked, Why are you wearing boys' pants? 사람들은 물어봤어요. 왜 너는 남자아이의 바지를 입고 있어? Girls don't wear pants. 소녀들은 바지를 입지 않아. And didn't listen. 애는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At school, students and teachers were surprised too. 학교에서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또한 깜짝 놀랐어요. Next day, 다음 날이요. And wore pants again. 애는 다시 한번 팬츠를 입었어요. She could walk fast in pants. 그녀는 바지를 입고 빠르게 걸을 수 있었어요. She arrived at school early. 그녀는 학교에 일찍 도착했어요. Soon, Anne was surprised. 곧 Anne은 깜짝 놀랐어요. Everyone was wearing pants. 모든 사람들이 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Pants were not only for boys. 바지는 남자아이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되었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용을 이해를 잘 하셨는지 조금 더 체크해 보기 위해서 체크업 문제도 한번 같이 답을 확인해 볼게요. 1번에 제목부터 한번 같이 골라볼까요? 이 글에 제일 잘 어울리는 제목으로는요. 어떤 게 될까요? 3번인 앤이 불러온 패션의 변화. 이것이 되겠네요. 앤이 바지를 입고 왔기 때문에 소녀들이 그걸 보고 다 따라 입어서 변화가 일어났었죠. 그 다음 내용으로는요. 2번인데요. 글의 내용과 맞는 것은 O, 틀린 것은 X를 해주시면 되겠죠. 첫 번째로요. N은 원피스보다 바지가 더 편하다고 생각했다. 그랬었나요? 네, 맞습니다. N이 더 편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지를 입었었죠. 두 번째로요. N은 모두가 바지를 입은 걸 보고 깜짝 놀랐다. 맞았었죠? 원래는 N만 바지를 입었었는데 친구들도 다들 모두 바지를 나중에 입게 되었었죠. 그 다음 내용으로는요. 사람들이 N을 보고 놀란 이유를 골라주면 되는데요. 어떤 것 때문에 사람들이 깜짝 놀랐었죠? 정답으로는요. 바지는 남자만 입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깜짝 놀랐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엔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었죠. 그 다음 내용으로는요. 글에 등장하는 단어로 빈칸도 한번 같이 채워볼까요? Anne was blank. Anne은 blank 했어요. She wanted to blank pants, not dresses. Anne은 땡땡땡 했습니다. 그녀는 원피스가 아니라 바지를 땡땡땡 하고 싶었대요. Anne은 친구들과는 다르게 혼자 바지를 입었었죠. 그래서 여기에는 Anne은 달랐습니다 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돼서 Anne은 다른이라는 표현을 넣어줄 거고요. 뒤에는요. 그녀는 바지를 땡땡땡 하고 싶었다. 즉 그렇죠. 입고 싶었다라는 표현이 들어가야겠네요. 그래서 우리 빈칸에 있는 단어를 영어로 한번 바꿔보면요. Anne은 어땠다고요? Was 그렇죠. Different. 다른이라는 표현을 가진 different를 넣어줄 수 있겠네요. 그 다음으로는요. She wanted to 그렇죠. 입다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되니까 where를 정답으로 채워줄 수 있을 것 같네요. 되었나요?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셔서 빌드업 파트도 한번 같이 매겨볼게요. 내용에 맞게 문장을 한 문장으로 연결해서 같이 한번 완성시켜볼게요. 첫 번째 1번부터 볼까요? Anne wanted to wear pants. Anne은 바지를 입고 싶었어요. 두 번째 그림은요. People were surprised at Anne. 사람들은 Anne한테 깜짝 놀랐어요. 세 번째는요. Anne wore pants again. Anne은 다시 바지를 입었어요. 자, 지금 요 세 가지 표현들에 어울리는 문장을 완성을 시켜주면 되는데요. 첫 번째 A칸부터 같이 볼까요? Because pants were only for boys. 왜냐하면 바지는 오직 소년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바지는 소년들만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어땠나요? 그렇죠. 사람들이 깜짝 놀랐었죠. 그래서 정답으로는 요 2번 문장과 같이 연결해주면 자연스럽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요. And 그리고 everyone wore pants too.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같이 또한 팬츠를 입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과 제일 잘 어울리나요? 네, Anne은 팬츠를 다시 입었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도 또한 같이 입었습니다 라는 내용이 이어져야 되니까 앞에 3번과 연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C의 내용은요. Because pants were more comfortable. 왜냐하면 바지가 더 편했거든요. 그러면 요 내용은요. 첫 번째 그림인 Anne이 바지를 입고 싶었어요. 왜냐면 바지가 더 편했거든요. 이렇게 연결시켜줘야 되니까 C와 같이 연결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과 서머 파트도 마저 한번 정리해볼게요. 첫 번째 문장부터 같이 볼까요? Anne blank pants. Anne은요, blank 했어요. 바지를요. Anne은 바지를 어떻게 했죠? 그렇죠, 입었죠. 그래서 정답으로는 입다라는 표현인 wear의 과거인 were를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요. Everyone at school was surprised. 학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were surprised. 깜짝 놀랐어요. Because, 왜냐하면요. blank only wear dresses. blank는요. 오직 드레스만을 입었거든요. 누구는 오직 드레스만 입었죠? 그렇죠. 여자애들은 오직 드레스만을 입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요. 그래서 여자애들이란 표현을 채워야 하니까 우리는 girls를 쓸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는요. The next day. 다음 날. Anne wore pants again. Anne은 바지를 어떻게 해요? Again. 다시 한번 wore 입었어요. She could walk. could은 아까 어떤 표현이었었죠? 뭐 할 수 있었다라는 뜻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걸을 수 있었어요. blank. 어떻게 걸을 수 있었죠? 네. 빨리 걸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빨리라는 뜻을 가진 fast를 채워줄 수 있을 것 같네요. 어떤 것을 입고요? 그렇죠. in pants. 바지를 입고서요. When she blank at school. 우리 when은, when이란 단어는요. 뭐뭐 할 때라는 뜻을 가진 표현이어서요. She blank at school. 그녀가 무엇을 학교에서 했을 때요? 그녀가 학교에 땡땡땡 했을 때요. She was surprised. 그녀는 깜짝 놀랐대요. 그녀가 학교에 어떻게 했을 때요? 그렇죠. 도착했을 때 깜짝 놀랐죠. 그래서 arrived라는 표현을 완성해 줄 수 있겠네요. Blank was wearing pants. Blank가요. Was wearing pants. 바지들을 입고 있었어요. 누가 입고 있었죠? 그렇죠. Anne 빼고 전부 다 안 입을 줄 알았던 사람들이 다 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하니까 정답으로는
everyone이라는 표현을 완성시켜 줄 수 있겠네요. 되었나요? 그러면 루커 파트도 마저 같이 한번 답을 확인해 볼게요. 1번부터 같이 볼까요? 1번에 지금 드레스 그림이 있네요. 원피스란 뜻을 가진, 드레스란 뜻을 가진 드레스를 우리 골라주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요, 지금 한 소녀가 걷고 있네요. 그래서 정답으로는 walk라는 표현을 골라줄 수 있겠죠. 세 번째로요, 버스 정류장에 지금 버스가, 그렇죠, arrive, 도착했네요. 그래서 정답으로는 도착하다라는 뜻을 가진 arrive를 골라주면 되겠네요. 두 번째 같이 풀어볼까요? 주어진 단어를 우리말 뜻을 찾아서 연결해 볼게요. only 하면 어떤 단어였죠? 맞습니다. 오직 뭐뭐만 이런 뜻을 가진 단어였고요. again, 우리 again이란 단어는요, 다시 라는 뜻을 가진 단어였습니다. comfortable, comfortable, 우리 comfortable이라는 단어는요, 맞습니다. 편안이란 뜻을 가진 단어였죠. 마지막으로 surprised, 우리 surprise라는 단어는 놀란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였습니다. 그러면 C 파트도 마저 한번 같이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나는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났다. I got up. got up이라는 표현은요, 우리 get up이라는 표현의 과거입니다. get up 하면요, 일어나다 라는 뜻이에요. 기상하다, 일어나다. 그래서 got up 하면요, 일어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일어났다. I got up. 나는 일어났어. blank.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어떻게 일어났다? 그렇죠. 일찍 일어났다라는 표현이 빠져있네요. 그래서 정답으로는 일찍에 해당되는 early를 넣어줄 수 있겠네요. 두 번째로, 이 바지는 너무 길다. This blank or too long. 이 무엇은요? 자, this 하면요, 이 뭐뭐라는 뜻이 있어요. 이 땡땡땡은 or too long. too 하면 너무라는 뜻이죠. long 하면 긴이란 뜻이니까 이 땡땡땡은 너무 길어. 어떤 표현이 빠졌죠? 맞습니다. 다 바지란 표현이 빠져서요. 바지를 영어로 바꾸면 pants가 되겠네요. 마지막으로요. 나는 매일 음악을 듣는다. I blank to music every day. 나는 I blank 해 to music 음악을 every day 매일매일. 어떤 표현이 빠졌죠? 그렇죠. 듣는다라는 표현이 빠졌네요. 완성시켜주면요, listen to라는 표현이 되겠네요. 뭔가를 듣는다라는 뜻이 돼서 listen to, 뭔가를 듣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과 살펴볼 오늘 지문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복습 열심히 하시고 다음 강의 때 또 같이 공부해 볼게요.